토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칼로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칼로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가져야 될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오기도 하고, 또 조폭들이 이런 이야기를 써서 조폭 영화였죠. 그 친구에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뭐 싸움을 하고 승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불필요하게 잔인하게 해서 후유증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게 오히려 이 역풍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칼로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이재명이 지금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차이가 현격하게 나고 있다. 그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의 공천 실패, 공천 잡음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재명이 칼로 찌르면서 비틀었습니다. 하나는 임종석이고 하나는 문학진이었습니다. 이 임종석과 문학진으로 대표되는 이 이재명의 공천 실패,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문학진에 대해서, 문학진은 컷오프를 하면서 형님이 꼴찌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형님이 꼴찌가 나왔습니다. 형님이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번에는 후배에게 양보를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학진도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론조사가 이 당의 공적인 시스템에서는 그런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다. 이게 지금 비선 조직이 움직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당대표가 결정하는 이 컷오프에서 정말 공적인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뭐 다 비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뭐 비선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비선이라는 게 뭐 별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이 이재명의 비서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선 조직이 개입하고 있다. 컷오프에 비선 조직이 개입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현역 의원을 컷오프를 시켜야 하는데, 이재명이 직접 나서지 않을 수가 없고, 이재명이 직접 나섰는데 정말 이 비선 조직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터져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임종석입니다. 임종석은 정말 쳐내고 싶죠. 이재명이 공천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친문의 대표적인 얼굴이기도 하고, 이 임종석에 대해서는 뭐 당내에서도 이제 물갈이 이야기가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운동권 청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문 중에서도, 당의 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이 친문 중에서도 임종석을 비롯해서 몇몇은 정말 대표적으로 쳐내야 하고, 임종석을 쳐내지 못하면 이재명의 당권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쳐내고 싶은데, 여기에도 칼을 찌르긴 했는데 비틀었습니다. 어떻게 비틀었느냐? 추미애를 내세워서 임종석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어제는 뭐 대표적인 문재인 공격수였죠. 이 이현주 입당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추미애와 임종석의 이 충돌이 이제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참 민주당으로서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이런 이제 충돌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추미애가 스스로 자임해서 나선 부분도 있고, 이 이재명 측에서 뭐 기대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임종석을 공격하는데 추미애가 전면에 나서는 이런 잘못된 구도가 됐던 겁니다. 임종석으로서는 지금 추미애와 갈등을 빚는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을 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지 않느냐.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임종석으로서는 창피한 일인데, 이런 추미애와 감정적인 충돌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이현주까지 등장을 시켜서 이제 임종석을 물어 뜯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래서 임종석은 지금 아마 뭐 공천을 놓고 어떤 갈등,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완전히 인간적으로 이재명에게 실망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임종석의 그 지역구 서울 중성동갑입니다. 이 지역구에 임종석을 빼내고 추미애를 넣어보고 또 이현주도 넣어보고 있습니다. 임종석에 대해서는 서울 송파로 옮겨라, 지역구를 옮겨라 라고 하는데, 임종석은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송파에는 임종석이 지지율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송파에 가서 죽으라 이 소리거든요. 이 추미애에 대해서는 서울의 곳곳에 동작을 비롯해서 중성동갑, 송파 뭐 곳곳에 지금 넣어서 추미애를 전략공천하려고 해보는데 지지율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현주도 지금 아마 그런 형편일 겁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추미애나 이 이현주가 좀 임종석 등을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재명의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수위 조절이 문제가 됩니다. 이 공천 국면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게 뭐 기침을 하면 그게 돌고 돌아서 태풍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게 이제 공천을 노리는 이재명 측근들을 거치면서 이게 갈수록 과도해지고 과장되는 것이죠. 그렇게 과도하게 과장하는 사람들은 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것이죠. 이재명의 측근으로서 친문들을 속간해야 한다. 여기 친문의 대표적인 얼굴로 등장한 이 임종석을 치는데 자기가 좀 공을 세우게 되면 자기 공천에 유리할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추미애입니다. 지금 이은주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가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도 추미애가 부담스럽죠. 굳이 이 지지율도 나오지 않는 이 추미애를 공천을 줘야 하느냐. 곳곳에 지금 추미애를 넣어서 돌려보고 있는데 지지율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경원 동작을 해서 나경원은 1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중성동 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데 측근들은 나서서 계속 임종석을 공격하는데 이재명이 이 수위 조절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종석을 찌르되 비틀지는 않아야 하는데 이게 임종석이 버티고 임종석이 반발을 하면서 추미애를 전면에 내세우게 됐고 어제는 이은주까지 입당을 허용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임종석은 이 중성동갑에 공천을 주지 않으면 전략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반발을 해서 탈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송파지역에는 송파갑에는 못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 임종석 주변에 있는 많은 친문 의원들이 임종석을 컷오프 시키게 되면 집단 반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소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이재명이 이 선거 제도를 놓고 병립형으로 가야 하느냐, 준연동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이재명의 개인적인 정치 계산으로는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판단에서 이 준연동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연동형을 놓고도 정의당, 진보당 등에서 이 좌파 연합을 해야 하니까요. 많은 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위꾼들, 가짜뉴스, 괴담을 퍼뜨리는 시민단체들, 간첩단체들까지 여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죠. 그 다음 이재명이 이제 이낙연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친문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어느 선까지 정리를 할 것이냐. 임종석은 정리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추미애가 과도하게 나서서 이렇게 임종석을 공격하면서 이게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진 컷오프에서 보았듯이 문학진도 이 컷오프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었지만 이 여론조사나 자신을 컷오프하는 이것이 이재명 측근들의 비선 조직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임종석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임종석을 이렇게 친문의 대표주자로 띄워놓고 추미애, 이현주 뭐 모든 사람들을 시켜서 임종석을 물어뜯는 이런 상황이 되면 임종석은 이제 자신의 결정을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감정이 완전히 상해버린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뭐 어느 쪽이 책임이 있느냐 이런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창피한 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이런 논란까지 벌이면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뭐 책임을 꼭 집으라면 뭐 임종석과 추미애를 비교하자면 임종석이 10이면 추미애는 100이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것, 그 공격의 이 질입니다. 수준입니다. 그 수준이 밑바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뭐 때로 이렇게 권력투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권력투쟁을 하는 공격하는 그 수준이
완전 쓰레기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추미애의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이현주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문재인도 공격하고 이재명도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격합니다. 정치인들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쓰레기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폐악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미애와 이현주의 문제는 그 부분이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추미애와 이현주가 나서서 이렇게 임종석을 물어뜯기 시작하면 뭐 추미애는 오래전부터 물어뜯어왔고 임종석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임종석은 이제 친문의 뭐 대표 얼굴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개인적인 자존심, 이 친문, 조직적인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 셈이죠. 이재명이 이 공천 과정에서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칼로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이재명은 비틀어버렸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직접 나서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많은 사람들을 컷오프하면서 직접 나서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비선 조직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임종석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칼을 비틀어버렸습니다. 임종석은 이제 중성동갑 여기에 전략공천을 주지 않으면 임종석은 집단 탈당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아마 이낙연이 지금 제3지대 바깥에 있는데 이낙연으로 제3지대는 이제 이 힘의 중심이 모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이 지금 또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에 이낙연이 이렇게 신당이 나가 있는데 임종석까지 합류를 하게 된다면 이재명으로서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반면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이 공천 작업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런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종석 문제, 이재명이 칼로 찔러야 하는데 비틀어버렸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아마 앞으로 풀 수 없는 큰 숙제가 될 것이다. 임종석이 과연 탈당까지 감행할 수 있느냐, 이재명이 마지막에 꼬리를 내리느냐, 이 부분이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